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현 변호사님. 자, 삼성과 LG가 로봇을 새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로봇 섹터를 좀 이슈로 좀 뽑아봤습니다. 어제 뭐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괜찮은데 그런데 밀린 종목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뽑아봤는데 이틀 전에는 제4차 이제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차는 작년으로 끝났고요. 4차가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5년 동안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규모를 한 약 4배 정도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첨단 로봇 100만 대 보급하려고 하고 국산화율 이제 80%로 늘릴 거고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현재 5개에서 무려 이제 30개사로 늘리려는 이제 계획도 발표가 됐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대하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로봇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결국에는 우리 지능형 로봇으로 갈 거다라는 굉장히 큰 청사진을 또 얘기해 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M&A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분 투자에도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시가총액 큰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작은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오늘 에브리봇은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작년에 해외 진출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운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유진 로봇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대리점을 만든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일본에 사업 진출해서 이제 범위를 넓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그랬어? 그럼 올해는 해외 쪽에서 또 진출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능형 로봇 AI와 결합한 이쪽 시장 규모가 2년 후에는 187조 원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은 AI랑 결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세분화될 거고 올해 3분기에는 하남 돼지집에서 AI 결합한 로봇으로 초벌구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결합한 뉴스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주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홍해 리스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 사견일 뿐이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직 원달러 환율 꺾이지 않았고 지수는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덕분이죠. 지금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가 1000억이 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일단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는데 제가 한 8, 9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받아먹고 지수를 올리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보다는 만약에 어제도 사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근데 이제 중국 증시 홍콩 항셉 열리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갔었죠. 물론 오늘 이렇게 가라고 제가 저줄 퍼부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 코스닥은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코스닥은 순매도를 한 500억 아래로 내놔주고 기관이 코스피를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 절반 이상을 순매수로 받아줬다라고 하면 제가 좀 태도가 돌변 되겠지만 아직 그런 모습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시장의 방향성에서 그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덜 소외될 수 있는 방법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작가님께 이 멘트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항상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는 비웁니다. 뉴욕 시장이 마감되면 거기서 나온 뉴스를 넣어드리려고요. 근데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지적적 리스크랑 관련이 없는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 예멘 반군을 다시 반군으로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 사이,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북한 사이의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관련 종목들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그냥 3일,
하루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꾸준하게 뭐 이스라엘에서 예멘 반군, 갑자기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제가 참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아 이런 장세에 나오면 그냥 쉬십시오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신 분이 온다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려야 되고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리되 비중 관리를 반드시 좀 적게 해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해운주 중에서도 이미 대장급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지만 그 뒤를 쫓는 종목도 있고 원유, 유가, 가스, 곡물 중에서도 대장급 종목들은 이미 상승했지만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고 안정적으로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들어오면서 그 낙수 효과를 노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해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운주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은 변호사님. 네, 서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8%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꾸준히 5일선 전후 움직이면서 큰 하락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이 처음에는 이제 통신 이제 장비 부품 제조사를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3분기까지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뭐 ESS 장비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한 27%. 그리고 나머지로는 뭐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한 20% 전후로 비슷하면서 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거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비중이 큰 쪽이 ESS 장비 쪽이라고 했는데 뭐 최근 한 달 사이에서도 400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도 있었고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요쪽 ESS 장비 쪽으로의 경쟁력이 커지다 보면서 이익률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배터리 및 반도체 장비 매출도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작년에 사업 다각화한 것이 올해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 다각화를 어떤 것으로 했냐면은 데이터 센터 또 인공위성 부품 및 안테나로 사업을 이제 다각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까지 기관이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19,600원 전후에서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서지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이 지금 10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유라 팀장님. 네, 제가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릴 종목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을 단기적인 관점 접근하라는 게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 리스크가 모조리 다 사라진 뒤에는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곡물이나 교육적으로 수급이 들어갔지만 이 홍해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해운 뭐 국내 운수 이쪽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 다음에 순환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HM의 노조가 인수 반발하면서 파업선언을 했다는 뉴스, 그다음에 HM 인수자금을 뭐 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총이 5,000억이나 빠졌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BDI는 단기적으로는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추세는 보이지 않지만 일봉상으로는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된 가운데 홍해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단기적인 차익실 나온다고 하면은 그제랑 어제 강세 보여줬던 종목이 다시 한번 더 낙수 효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대한해운이나 KSS 해운 이런 종목들 뭐 HMM이나 매매 잘하신 분들은 그쪽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는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리스크가 당분간 일주일가량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신 분들은 펜오션을 매매를 해보신 다음에 아 나는 펜오션 단기로 못하겠어. 펜오션은 수익 종목이야 라고 하신 분들은 유상증자 진행되고 권리라 끝나고 유상증자 자금 납입된 거 확인하고 그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3,6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원, 목표가는 4,100원 잡고 단기적으로 일주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노션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악재는 선반영됐다. 그리고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